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렇게 정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참 공감이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공감을 할까요? 지금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실이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겪어야만 했던 그 많은 그 세뇌 교육과 가슴 아픈 이런 일들과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쓰신 분이라면 다 느끼실 텐데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하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떨치기 어려운 유혹,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너무나 달콤하게 찾아오는 이 유혹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의 명,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그 대신에 벨드사살,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세뇌 교육이 오늘 이 땅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무섭게 공격하는 게 바로 이런 세뇌 교육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세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낮은 자존감의 자리로 몰고 가려는 무서운 이 조직적인 그 공격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현실적인 공격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를 읽다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루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한대요. 더 가슴 아픈 건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요, 2위와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이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하나, 그 40대 이상 그 기성세대 또 어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그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참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다, 이거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본인들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 뭐 애 낳고 뭐 이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신문 머리 기사가 참 우프다 그럴까요? 10년간 80조 원 썼는데 점점점 출산율 또다시 역대 최저. 이게 작년에 난 머리 기사인데요, 1년이 지나고 지난 8월 달에 더 심각한 머리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4만 명 넘게 감소했다. 아니, 작년에 출산율 자체가 이게 신기록 역대 최저라 그러는데, 그 역대 최저였던 작년보다 또 1년 만에 출생아 수가 4만 명 넘게 감소했다는 이런 통계는요, 이건 그냥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나라의 장래가 지금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은 군대 보낼 애들 숫자도 안 나올 거라는 이런 두려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서 참 현실에 그 짓눌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지난주에 난 거를 봤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난 머리 기사인데 이렇습니다. 신도림역에만
치킨집 790개, 콤마하고 각자 도생 한국사회의 그늘. 제가 이 머릿기사를 보는데 숨이 턱 막혀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도림 역이라고 하는 그 역 주변에 치킨집이 79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뭐로 이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생존에 내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번 가을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걸 집요하게 방해하는 무서운 공격의 시대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초라한 인생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니엘을 집중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었나? 이걸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선언적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먼저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거예요. 도전하되 죽기 살기로 도전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황관장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지금 목숨도 위태로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히 왕에게 도전했던 당사자 다니엘은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도전 아닙니까? 이런 무모한 다니엘의 도전은요 6장에 가서도 계속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조서가 선포되니까 그 바로 그 선포된 직후에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해야 되겠고 들키면 죽는데 창문 닫고 모기만 한 소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창문 열어져 치고 뭘로 의미합니까? 죽기 살기로. 이런 그 도전의 모습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타는 화덕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이런 위협을 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 친구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도전, 우리의 시도는 18절은 빼버리고 17절 하나님이 도전하면 무조건 건져주신다, 무조건 도와주신다, 우리는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도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다니엘의 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신앙 간증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모든 간증은 다 결과가 좋은 것만 간증하느냐고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게 성공 사례담이지. 청년들에게는 맨날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왜 니들은 맨날 왜 그 물맷돌 얘기만 하느냐고. 그 물맷돌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리고는 현실을 봐라.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물맷돌로 골리앗 이기는 것보다 밟혀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선포하는 거는 자기가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가게 문 닫았더니 토요일날 매상이 두 배 올라가지고 그거 간증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주일날 가게 문 닫았다가 망한 그 사람들은 그건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토요일날 매상 두 배로 올려줘서 가게 문 닫는 게 아니고, 주일을 주일로 선포하기 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쏙 빼놓고 나니까 뭐 도전할 게 있어야지, 도전할 게. 에스더 4장에 나오는 그 에스더라는 그 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기 민족의 위기를 당하니까 그 4장 16절에서의 선포를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 내가 이렇게 왕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 살려준다.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가달픈 여성의 그 놀라운 담대한 선포가 도전이 그 위기를 만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바보 같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선포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4장 2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멋지게 보이느냐 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풍랑이,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오히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고, 이 내가 겪는 이 아픈, 이 가슴 아픈 절망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은 아마 주님이 나타나도 유령이다 뭐 이러는 부류가 한 절반쯤 될 거고요. 또 그 중에 또 한 절반은 한 3분의 1은 또 막 그저 믿음이 좀 좋다면은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맨날 하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풍랑으로부터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다니엘을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을 유령으로 알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믿음이 좀 나아졌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이,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전 정신을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모든 여성들이 다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마리아 됐습니까? 그 당시로 처녀가 임신하면은 그거 사형이에요, 사형.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에스더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천년대도 임신하면 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다 나를 우르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배 다 가려주고 막 열 달이 돼도 배 하나도 안 튀어나오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100% 도와주실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도 그 일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너무 비장하게 설교하면 아, 여러분이 에이, 저건 내 얘기도 아닌데 오늘 괜히 왔다 옆에 교회 갈 텐데 갔을 걸 그럴까 봐 제가 용기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새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그 아들, 딸, 이제 10대, 20대 얘들에게 가끔씩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니들 작은 성취감이 필요하다 작은 성취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낙심이 많은 또 실패감이 많은 이 시대는 막 한 번에 열 계단 뛰어넘는 이런 도전보다는 아주 작은 성취감 작은 성취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계속 시도해라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을 내가 하루에 이제 뭐 한 두 시간만 줄이겠다 혹은 일주일에 뭐 한낮을 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다 혹은 아무리 재밌는 게 많아도 나는 이제 1시 전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겠다 아빠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걸 좀 시도해 보라고 여러분 이 작은 성취감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뭘 하루아침에 여러분 보고 마리아가 되라 에스더가 되라 그러면은 그게 누가 되겠습니까? 열 계단 오르려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죠.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성취감을 누리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이 작은 성취감이 뭔지를 지금 이미 간접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두 주 전에 이제 제 이 성대가 완전히 결절로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지난 한 4, 5개월 동안에 계속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리고는 사실은 주중에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막 고단위의 스테로이드를 먹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10배 높은 강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몸이 나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주일날 먹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막 항생제는 막 수차례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겨우 버텼는데 두 주 전에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보통 이제 한 3부, 4부 가면은 목이 약간 칼칼하다가 5부 지나면은 이제 목이 조금 힘들다가 월요일 쉬고 나면 화요일이 괜찮아지고 그랬는데요. 두 주 전에 1부 설교 중간에 목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이후에는 설교도 못했잖아요. 영상으로 막 대처하고. 너무 제 마음이 심란했던 게 이제 특세가 지금 두 주 남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정상적인 목을 쓰더라도 이게 특세는 목에 너무 무리가 가거든요. 이비인후과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새벽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해롭대요. 근육이 이게 풀리기도 전에 막 새벽에 말하는 게 굉장히 해롭고요. 또 새벽에 노래하는 게 그게 또 그렇게 해롭대요. 그리고 또 말했다 노래했다 말했다 노래했다 하는 게 이게 진짜 해롭대요. 특세는요 이 모든 해로운 것들의 이게 종합 아닙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제 뭐 목이 이렇게 다 가버려가지고 이번 특세는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그 이비인후과는 오늘 전화하면은 한 두 달, 석 달 뒤에 예약이 잡히는 데인데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막 하여튼 백방으로 막 애쓰고 가서 막 죽치고 기다리고 또 누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제 두 주 전 월요일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코로 막 이렇게 이제 뭐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목에 있는 내시경을 정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오, 이 선고가 상당히 암담했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나게 하는 이 성대에 이제 결절이 생겼는데 이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이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데요 그 20몇만 원 청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납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큰 1층 로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하더라고요. 왜냐? 성대 수술하면 두 달에서 석 달 설교를 못 한대요. 지금 두 주 뒤에 특세, 한 달 뒤에 새 생명 축제, 모든 중요한 결산 행사는 지금 가을에 다 잡혀 있는데 그 복도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특세는 11월 달로 옮기는 걸로 하고 새 생명 축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특세는 절대 못 옮기겠는 거예요. 왜 못 옮기느냐 하면은요, 지난 여름 동안에 이 다니엘 통해 가지고 막 너무너무 충만한 이걸 여러분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데, 마치 그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막 그 막 젖이 이제 막 돌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그 모성애가 뭐예요? 이걸 빨리 아기에게 그 젖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름에 내가 너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11월 달 가면 이게 다 식어 빠져가지고 이거 뭐 식은 음식 내놓게 돼 있는데 이거 못 옮긴다. 강행할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환불을 시켜버렸어. 20몇만 원. 뭐 수술해야 된다 그래도 안 할 건데 뭐하러 아깝게 이게 더 돈 쓰느냐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게 딱 두 주 전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제 주중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사실은 그동안 이 성대 때문에 마지막에 막 피치를 가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 목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마음으로 다시 만 거예요. 나 안 그런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 못하면 못하더라도. 지난주부터 막 갑자기 소리가 막 엄청 커졌잖아요. 막 1부 때 막 탁 소리 지르고 났더니 바로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소리를 지르세요? 2부 끝나고도 또 누가 또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가는데, 진짜 놀라운 역사는요, 그렇게 하고 지난 주일 보냈는데 월요일 딱 자고 화요일 날 교역자들하고 대화하는데 목이 싹 나아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소리가. 아, 근데 지금 박수 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번 특세 지나고 또 결국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 뭐 이게 결절이 다 나았는지 여전한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도전에 어떤 성취감이 있는지 아세요? 작은 도전의 성취감이 뭐냐? 내가 확신하는 것? 이제 내일부터 드릴 특별 새벽 부흥회에는 적어도 목소리 때문에 예배가 지장되는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든 거 아닙니까? 작은 성취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막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우리 작은 성취감, 그 작은 도전을 하고 그 작은 성취감, 저는 그런 누적된 작은 성취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번 특세에 이런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의 도전과 더불어 많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결단하라는 게, 결단하라.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나오는 뜻을 정하여가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세 번역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모종합병원 앞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11월 달로 미루는 일은 하지 않겠다, 수술 안 한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당시로는 지금 이 정도 소리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차라리 설교를 안 하면 안 했지, 목 때문에 맨날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 지난주부터 제가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우, 옛날에 그 조분조분 말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설교해서. 특히 그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저는 최근에 그 도전이 되는 경구 하나를 보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포기한 자보다 더 비열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이다. 포기한 자보다 더 비열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이다. 그런가 하면은 요 근래에 나온 그 신간 중에요, 그 책 중에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이 이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에서 제 눈길이 머무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지금 직장만 못한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막 다 갖추고 막 엄청나게 그냥 성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이에도 자기만의 방향이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어요. 뚜렷한 가치관과 자기 삶의 방향과 중심이 잘 안 보이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랍시고 제가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방향이 없다면 저는 부끄러운 인간이 부끄러운 인간. 여러분 다니엘이 귀한 게 뭐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 방향, 뚜렷한 가치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개가 100번 짖어봐라 기차는 간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 다니엘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8절에서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결단이 참 이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저도 최근에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결단하는 거, 또 그걸 선포하는 거.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저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또 그리고 또 부러워하고 계시지만 제가 요 근래 6kg를 뺐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요요 현상도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6kg를 빼게 된 그 첫 출발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로 우리 아끼는 후배 목사, 후배 집사님 점심 같이 하자고 그렇게 오랜만에 불렀더니 이 홀쪽해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래에 다이어트 성공해 20kg를 뺐다고 하는 그 얘기에 내가 도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는 그날 점심 때 이제 뷔페 식당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마지막 만찬.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제가 한 게 선포예요. 옷도 안 갈아입고요. 막 큰 소리로 내 집사람 보고 여보! 집에 있는 탄수화물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 봉지 두고요. 우리 집에는 그 애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뭐 과자, 탄수화물 막 엄청 많거든요. 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계속 소리내서 선포했습니다. 그 집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선포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탄수화물 없다. 모든 탄수화물 내가 다 버릴 거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당시로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었거든요. 저녁을 배 터지게 먹고요. 맛동산 한 봉지를 안 먹으면은 저녁 내내 마음이 힘들었던 상태예요. 근데 맨날 우리 딸 보고 너 가서 새우깡 한 봉지만 사갖고 와라. 새우깡 한 봉지 사다 주면 내가 팁 줄게 막 그러면서 새우깡 사다 달라고 얼마나 애들이 귀찮아 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탄수화물 중독 상태였는데 그날 그 집사님 보고 결심하고는 바로 나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부러 오버하면서 막 다 쓰레기통에 좀 아깝기는 했어요. 막 봉지채 막 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탄수화물 더 이상 먹지 않을 거다. 당 종류 오늘 이후로 나는 다 끊을 것이다. 그렇게 딱 선포했는데 진짜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중독 증세를 보이던 저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딱 끊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오늘 선포해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수많은 우상들, 그 득실거리는 땅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오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의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궁금하시죠?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가 빵의 이스트, 둘째가 소금, 셋째가 망설임이다. 결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건 역사를 풀어선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1절만 있는 인생, 팩트만 보는 인생. 다니엘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1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2절로 연결했던 인물이에요. 2절이 뭡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패배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일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끔찍한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015년도에 개봉한 암살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저에게 많은 느낌을, 깨달음을 주게 한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는 일제강점기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 역할로 이정재 씨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염석진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는 분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변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그 젊을 때부터 독립운동가로 살아간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냐고요. 도중에 이 사람이 변절을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일본 그 일제에다가 독립군 명단을 이제 흘려보내주고 이런 이중 간첩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염석진이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는데요, 맨 마지막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자 주인공, 그 여자 독립운동가가 이 염석진을 처형을 하는데요, 그 여자 독립운동가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 염석진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런 질문을, 가슴 아픈 질문을 던져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자기랑도 함께 독립운동하던 그 동지였으니까 그를 처형하는 이 여성 운동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이제 원망하듯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이 질문에 대한 염석진의 그 대사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절규하듯이 내뱉는 세 마디 말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멘트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목사인 제가 이 대사가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꿈꾸면서 참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그 상해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처럼 이 악한 바벨론 같은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지만 우리가 꿈꾸며 사는 그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러다가 변절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타락하고, 우주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반드시 오는 건 종말인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내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끝내는 인생이 아니기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처럼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주님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마치 해방이 되고 그 영화에 수많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독립가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를 꿈꾸면서 달려왔듯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변질시키지 않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8편 2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 기간 동안에 다윗처럼 이런저런 드리워진 자기 인생의 담을 껑충껑충 뛰어넘는 작은 도전과 작은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이 가사의 주인공인 요수와 갈렙이 로봇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제거한 AI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마음에 공포가 밀려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그렇게 달려갔다면 우리도 이런 도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어떡하라고요?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여러분 왜 힘을 내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 찬양을 왜 힘있게 부르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곤하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기에 놀아나고 있었다면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놀아나지 않겠다. 도전할 것이다.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설 것이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우리 후렴부터 찬양하기 원해요. 큰 소리로 오늘 선포하고 오늘 도전하고 이번 한 주간 작은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이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이니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땅을 취하리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며 어서 오시옵소서. 꿈꾸며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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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각자 주신 아버지 나는 무엇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배부른 돼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세당한 돼지가 아니라 아버지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니엘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주권한 이 시간 선포해 드리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 왕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끌려다니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권자가 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고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인도하심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의 독립군 초심을 잃어버리고 돈을 밝히고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다짐하면서 했던 그 한마디가 종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세당한 돼지처럼 살아서 안 된다고, 거세당한 돼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오늘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다스리실 그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서 거세당한 돼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 만든 이것 가지고 거세당한 돼지처럼 배부른 돼지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는 종과 또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끝없이 밀려갔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내가 밀리지 않겠다고, 이제 벌떡 일어나겠다고,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겠다고, 주님 이름으로 도전하겠다고, 아버지 이런 놀라운 결단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